3년째 되는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에 십일조를 따로 떼어 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26장 12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며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봉헌물을 구별하여 객과 고아 그리고 가부를 위하여 흘려보냅니다.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오니 받아주옵소서.